다음 주제는 configuring device, 그죠? and getting stat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더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과 state 두 가지 의미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디바이스들 간의 소통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자율주행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Autonomous, Autonomous Driving. 그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인데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OP, OpenAI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메커니즘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보다 보니 그래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 일단 Autonomous Driving은 어떻게 되나요? OpenAI 플랫폼의 자율주행은 기존의 구글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의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카 구글카의 자율주행하고는 많이 다른데 구글차 카는 이건 스탠드 얼론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드 얼론 방식이고 그리고 OP 방식은 그룹이에요. 그룹 드라이빙입니다. 그룹 드라이빙 전체죠. 한국으로 치면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 한 대가 자율주행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이건 한국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천만 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천만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글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지금 대략 예상되는 방식으로는 비용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less than 1% of that of Google. 그러니까 the cost입니다. cost of OP autonomous driving. 그렇죠? OP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게 되면 구글 방식으로 구현했을 때보다도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고정밀 울트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사이스한 GPS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토믹 클락 수준의 시계 필요하죠. 좋기로는 1억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보통 우리 그저 컴퓨터에 있는 것이 100만 분의 1초잖아요. 그것보다도 100배 정도 더 정밀도가 뛰어난 GPS, 아토믹 클락이 필요하고 마찬가지 GPS도 마찬가지입니다. GPS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대개 1m 오차, 1에서 2m 오차가 되는데 요것의 100분의 1이니까 1에서 2cm 오차 정도 되는 그러한 고정밀 GPS가 필요하죠. 둘 다 이거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또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삼각 측량 방식으로 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이것도 원자 시계도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뭐 10만 원대 단위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한다면 만 원대에서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천만 대의 자동차를 자율주행하게끔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각각의 서버 각각의 자동차들 그죠? Each 카에게 각각의 자동차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보내느냐니까 다음번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는 주는 거예요. 그럼 Each 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어디 있느냐니까 위도 경도 고도 그죠? GPS 좌표가 어떠한 네이트가 어떠하다고 이것을 이 정보를 클라우드에게 알려주겠죠. 그죠? 알려주는 이것이 스테이트입니다. 이것이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이고 이 뒤에 있는 스테이트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테이트고 그러면은 클라우드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IoT를 말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IoT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번 네, 어디 있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GPS 코디네이트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몇 번 도로에 몇 미터 지점이 있다.
라고 얘가 클라우드에게 얘기를 하고, 그죠? 클라우드가 얘기하면은 클라우드는 너 지금 거기 있구나. 너 그럼 1초 뒤에는 GPS 좌표 어디에 가 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요거 C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게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은 클라우드가 디바이스에게 주는 거고, 그죠? Over device.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입니다. 카죠,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컨피규레이션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컨피규레이션. 컨피규레이션은 이거는 뭐 명령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커맨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또는 next state 혹은 desirable state, next state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이 나오는 것이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인데, 메타데이터는 그냥 어떤 차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카의 뭐 매뉴팩처러가 누구였는지, 매뉴팩처러가 누구였고, 언제 만들어졌고, 프로덕션 데이터가 언제였고, 그리고 뭐 카고 캐패시티 적재량이 얼마이고, 그리고 그죠? 소유주가 누구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메타데이터는 오고 가는 정보가 아니죠. 그냥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각각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구별짓는 특징이 되는 거죠. 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면은 천만 개의 메타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는 각각의 자동차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클라우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클라우드는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그죠?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Korean map.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도상에서 그 각각의 도로에 어떤 차량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천만 대가 있으면 천만 대의 차량 각각의 현재 위치와 현재 속도를 다 클라우드는 수집을 하죠. 그죠? 그 수집하는 방식이 어떻게 수집하나요?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에게 주는 스테이트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클라우드는 또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천만 대 각각에 대해서 너는 다음번에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라고 GPS 다음번으로 옮겨가야 할 GPS 좌표를 계산해서 던져줄 수가 있죠.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도 있고, 차가 한산한 도로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각각의 차량들의 경로와 다음번 이동해야 될 지점과 속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들을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로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 그러면은, 그럼 클라우드는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할 수가 있게 되나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머신러닝이잖아요. 그죠? 이건 버클리 수업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죠. 그죠? 버클리의 그 버클리 수업 제목이 뭐였나요? 팩맨, AI 팩맨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디바이스와 컨피규레이션과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ode.js로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를 주는데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MQTT 방식으로 하는 경우, 프로토콜을 MQTT로 할 때의 노드 코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노드 수업을 제가 했으니까 노드 수업 참조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HTTP 방식,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이게 노드 수업에서 제가 강의 올렸던 내용이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노드 수업은, 노드 JS 수업은 마침 강의가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여기 조금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로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잡는데 상당히 요긴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걸로서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 OP의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거잖아요. 타입을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루아를 쓰지 않고 Node.js 쓸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루아가 없어요. 루아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Node.js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뭐 고나 C 언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중 접근성이 많고 범용성이 뛰어난 것이 Node.js니까 요 Node.js로서 요
프로토타입, 오피전체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아를 써서 다시 루아를 이용해서 별도의 프로토타입, 여기 1이라고 그럴게요. 1 하고 루아를 써서 프로토타입 2를 만들어 낼게. 오피 프로토타입 2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루아를 써서 이용을 할게. 루아와 프로스비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요것만 가지고도 OP 프로토타입을 충분히 작성을 할 만해요.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GCP가 정밀하게, 엄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 명령어를 준다거나 스테이트를 주는 건데, 요거는 여기 이 내용보다는 여기보다는 밑에 어디 있나요? 조금 여기 있군요.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스테이트, 여기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밑에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바이스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바이스 자체를 특징 짓는 특성들을 모아놓은 키밸류, 그죠? 키밸류 세트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디바이스의 다음번 상태에 대한 정보, 너는 다음번에 GPS 좌표 어디에 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다음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명령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속도가 시속 30km인데 35km로 올려, 그죠? 이게 명령어잖아요. 명령을 주든가, 명령을 주든가 스테이트, 다음번 스테이트를 주든가, 이게 이제 뭐예요? 클라우드로부터 디바이스로 날아가는 정보이고, 그리고 디바이스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우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상태, 나는 지금 GPS 좌표 위도, 경도, 고도 몇 분 몇 초 지점에 있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클라우드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디바이스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얘는 키밸류 방식이고, 그죠? 얘네들은 임의의 방식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블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리미테이션 데이터 사이즈는 64KB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송 속도 때문에 그래요. 밴드 위드스를 생각해서 요 사이즈를 넘어서면은 이 전달되는 것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맥시멈을 둔 거 있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각 디바이스마다 초당 1회, 그죠? 초당 1회를 맥시멈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당 1회로 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10초당 1회 이하. 그죠? 이것도 10초당 1회 이하가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구현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카 A가 있습니다. 이 A는 뭘 가지고 있나요?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지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로드에 대한 엄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죠? 로드의 중심선을 따라가는 GPS 좌표, GPS of a specific 로드에 대한 GPS 좌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타이머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카에게 명령을 주는 거죠. 클라우드로부터 카에게, 자, 너는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GPS 어디로 가고, 그게 그때의 시간 정보가 언제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분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데, 10초 뒤에 혹은 1분 뒤에 너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주면은, 그럼 카 A는 어떻게 되나요? 요 정보만 가지고 여기 있는 맵 있죠? 맵, 특히 로드맵이죠, 그죠? GPS 특정 로드의 GPS 좌표를 보고 1분간 혼자서 운전해 가는 거예요. 경로 계산해 가면서, 그죠?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눈 감고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카 A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만약에 이 도로에 아무것도 없고,
분야로 할까요? Loads ever only cars on them. 자동차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단횡단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자도 없고 고라니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자동차 얘가 필요할 때 얘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지도 말씀드릴 지도, 그죠? 그리고 정밀한 GPS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정밀한 타이머만 있으면 얼마든지 눈 감고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우리가 쓰는 것이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죠.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함으로 해서 각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100% 신뢰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기 주변에 차량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나의 위치와 나의 지금의 정확한 시각, 요 정보만 있으면 얘는 1분 동안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분 뒤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분 뒤에 컨피규레이션이 1분 뒤에 이 자동차가 다시 자신의 위치와 GPS 좌표와 시각을 클라우드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럼 클라우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좀 경로를 어긋났구나 판단한 다음에 다시 다음번 목표, 이동해야 될 목표를 지정해서 날려주는 거죠. 그게 컨피규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심 가능하면 10초당 1회 이상, 1회 이하라고 하는 것이 구글 방식입니다. 구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오피드 플랫폼을 구성할 때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서버 자원을 고려해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구글이 서비스하는 상품이 이러하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프로토콜이 이렇게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구성할 수 있는데, 요 컨피거 명령어 스테이트를 확인하는 컨피거, 클라우드로부터 디바이스로 가거나 또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우드로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명령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리부트를 해라, 말하라, 이건 커맨드죠. 이건 true, false와 같은 방식으로, 혹은 펑션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의 블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이 데이터 구조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타임스탬프, GPS 좌표, 뭐 이런 것들 지정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OP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봤다고, 보셨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